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다요? 네, 새로운, 네, 이거, 토끼 아본, 곰돌이 아본, 네, 이렇게 들어와서 올려봅니다. 자, 얘네들은, 개수가 별로 많이 없어요. 많이 들어올라 해도, 없어서, 가짓수가 많이 없는 애들도 있고, 빨리 주문 안 하시면 없습니다. 자, 곰돌이 화분은요, 한 개에 15,000원씩이고요, 원래 16,000원짜리 1,000원 세일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에, 네, 15,000원씩에 드립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요, 전부 다 15,000원씩이에요. 네, 다, 이렇게, 토끼까지. 자, 번호로 매겼으니까요, 색깔별로. 자, 곰돌이는 색깔별로 제가 번호를 매겼고, 토끼는 색깔이 있어도, 네, 랜덤으로 색깔 보내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곰돌이. 이렇게 한 마리만 가져가지 마시고, 두 마리 쌍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네,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자, 1번 곰돌이. 자, 1번 곰돌이는, 이게 보라색이고, 네, 뒤에 곰돌이 발바닥 보이시죠? 곰돌이 발바닥. 꼬리도 있고, 곰돌이 아주 예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이쁘죠? 자, 일본 곰돌이는, 색깔이, 네, 화분이 보라색이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저, 8.5cm. 높이가, 6cm 정도 되네요. 화분 사이즈만 제가 재게요. 곰돌이는 키가 115cm? 15cm 정도 돼요. 작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 얘는 화분으로 쓰되 물은, 보세요. 물구멍이 없어요. 집에서 좀 터갖고 쓰셔야 될 것 같아. 원래 이렇게 수입할 때 수입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멍이 작아요. 집에서 좀 뚫어서 쓰시는 거 아니면 물을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흙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빠지기는 잘 빠진다고 어떤 분이 쓰셨는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나무로 됐다 보니까, 네, 플라틱인가 나무인가. 자, 곰돌이 1번 15,000원입니다 자, 곰돌이 2번. 곰돌이 2번 이 색은 4개밖에 안 남았어요. 4개. 자, 이렇게 곰돌이 2번. 잘 보셨죠? 자, 곰돌이 3번. 곰돌이 3번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곰돌이 파란색인데, 얘가, 하늘색인데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 와인 색깔이고, 얘는 2개 남았어요. 얘는 뒤에 있는 애들은 1번이에요. 1번이 많네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노란색 곰돌이.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자, 전부 다 15,000원입니다. 오늘 가는 거는. 자, 5번은요, 토끼입니다. 5번부터는. 근데 너무 토끼가 이뻐요. 요, 보세요. 요. 화분도, 얘는 화분 사이즈가 좀 커요. 얘는 11cm 되네요. 그 다음에 높이는, 자, 높이는 8.5cm. 네, 8.5cm. 그 다음에 토끼는 한 19cm, 20cm 정도 되네요. 높이가. 얘 높이는 토끼가 20cm 정도 되고, 작지 않습니다. 네. 아주 데코하기도 이쁘고, 엄청 이쁘죠? 토끼도. 자, 얘는, 토끼는 5번이에요. 5번. 색깔은, 화분 색깔하고, 이렇게 좀,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얘는 하늘색도 있고, 이렇게 토끼. 그 다음에 얘는 분홍색. 분홍색도 토끼 색깔은 다르죠? 네. 이렇게. 자, 5번이었습니다. 자, 6번 갑니다. 6번도, 6번은 두 가지 색깔. 나무로 돼 있어요. 6번 토끼. 자, 나무가 몇 센치인가 볼까요? 여기는, 7cm고요. 8cm. 그 다음에 토끼 사이즈는 20cm 정도 되네요. 네. 자, 6번 토끼 보세요. 이렇게 생겼고, 뒤에, 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분홍색 토끼.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6번은. 네, 나무. 근데, 이렇게. 자, 7번 토끼 갑니다. 7번입니다. 전부 15,000원씩입니다. 오늘 올린 거는 전부 다 15,000원씩이에요. 얘는, 어떻게 들어야 되나. 자, 요렇게. 팔. 요렇게. 뒷모양이고, 앞모양. 네, 화분이고. 자, 화분 사이즈 재볼게요. 네, 화분 구멍들이 다 작아요. 네, 9.5cm. 높이는 7cm, 7.5cm. 그다음에 토끼 사이즈는 한 16cm 정도 되네요. 16cm. 잘 들으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끼. 얘는 이 색하고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분홍색하고, 네, 요 색하고. 자, 7번 토끼였습니다. 자, 8번 토끼 갑니다. 8번 토끼.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도, 요렇게. 네, 얘는 앞에 이렇게 있어. 뒤에가 화분이고, 요거, 요렇게 생긴 거네. 얘하고 똑같은 거구나. 나는 얘하고 틀린 줄 알았어요. 네, 요렇게 놔도 되고, 요렇게 옆으로 놔도 되고, 얘하고 똑같은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색깔, 이거 7번. 파란색 8번 할게요. 똑같은 건데, 좀 틀린 뒤에 모임 틀리죠? 모양이 얘는 앞으로 돼 있고, 8번 좀 틀려요. 8번, 네, 토끼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렇게 보라색하고 분홍색하고, 그다음 9번 토끼 갑니다. 헷갈리네 나도. 9번 토끼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 네, 아까 이렇게 있고요. 자, 9번 토끼는 이쪽으로는 한 7.5cm 되고, 세로는 6cm 정도 되고, 높이는 5.5cm. 그다음에 토끼 사이즈는 15cm 정도 됩니다. 네, 알아들으셨죠? 모르면 또 영상 다시 돌려서 보세요. 자, 하얀 토끼. 그다음 토끼가 보라색 토끼 옷 입은 거. 그다음에 녹색 토끼. 그렇게 있나 봐요. 세 가지. 네. 네, 여기가 이거 검정색도 있고 여기에 황토색도 있고 그래요. 자, 9번입니다. 9번 토끼. 다음 10번 토끼 갑니다. 10번 토끼. 자, 얘가 천이 아니에요. 딱딱한 거예요. 화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얘는, 세 가지 색깔? 네, 세 가지 색깔 정도인데, 토끼가. 자, 이렇게 해서, 자, 센티미터 갈게요. 화분 센티미터 9cm. 높이는 5.5cm 조금 더 되고요. 자, 토끼 사이즈는 한 15cm 조금 넘습니다. 자, 10번 토끼였습니다. 자, 10번 토끼입니다. 아, 손으로 가려서 토끼를. 너무 귀엽다. 다음에 11번 토끼 갑니다. 11번 토끼는, 자, 요렇게. 여기는 바게스 같이 보이죠? 네, 요렇게. 자, 뒷모양도 요렇게. 네. 요렇게 색깔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이렇게 바게스 색깔도 틀리고, 그 다음에 흰색 토끼. 네. 네. 재고가 몇개 없으니까 얼른 주문 안 하시면 많이 없어요. 네. 보이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자, 11번입니다. 11번 토끼는 사이즈. 자, 9.5cm. 높이는 8cm. 토끼는 19cm 정도 되네요. 19나 20cm 정도 됩니다. 자, 오늘, 자, 너무 이쁘죠? 귀엽죠? 귀엽죠? 아우, 너무 이뻐요. 자, 영신다육 구독 안 하신 분, 네, 구독하셔야 영신다육 영상 올라갈 때마다
네, 본인 휴대폰에 뜹니다. 띵동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누르시고 보시면 됩니다. 손가락, 요렇게 좋아요. 네, 요것이 좋아요입니다. 손가락. 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